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핀스와 롤을 예쁘게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의 준비물은 일반적인 고데기 활용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곱슬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반곱슬이나 생머리이신 분들이 했을 때 조금 더 연출하기 쉽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고지해드리고,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해요 많이 말씀하시는데, 건강모 같은 경우에는 160도에서 180도 정도, 손상모에서는 이제 140도에서 160도, 극손상모 같은 경우에는 100도에서 120도 정도로 이제 온도를 올려주는 게 좋고요. 자, 핀셋도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두 손을 활용해서 양쪽으로 넘겨줍니다. 넘겼을 때 앞머리에 대한 이 부분을 남겨주는 게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머리 한가운데를 집어서 이 앞머리를 고데기를 넣고서 굴려줄 건데, 굴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머리카락 뿌리 쪽에다가 고데기를 넣고서 닫아준 다음에 4분의 1바퀴를 굴려서 앞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한 템포 쉬시고 끝쪽에서 바깥으로. 그러면 이 잡는 양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나 하시는데, 손가락 한 마디 그리고 두 마디가 넘어가게 되면은 양이 많아져서 고데기 안에서 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잡고서 끝쪽에 넣고 내린 다음에 괴패 동작 받아서 4분의 1바퀴 살짝 앞으로. 허리 생겼죠? 아래는 일자로 떨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끝쪽을 바깥쪽으로. 자, 이러면은 머리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머리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머리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똑같이 뿌리에 내려준 다음에 닫아주고 4분의 1바퀴 대기. 그리고 앞머리 끝쪽을 살짝 바깥쪽으로. 요게 지금 끝쪽을 바깥쪽으로 뺐어요. 안쪽으로 하는 느낌은 없나요? 이쪽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안쪽 굴려서 4분의 1바퀴 빼줍니다. 그러면은 모양이 지금 봤을 때 여기는 물결 느낌이고 여기는 살짝 뻗친 느낌이죠. 내가 원하는 구간에는 안쪽으로 굴려주면서 이거를 콤비네이션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쪽은 뻗치기 때문에 이쪽과는 모양이 다르죠? 수정할 수 있어요. 굴려주세요. 열이 있을 때 손가락을 잡아주면 더 예쁘게 들어가요. 다시 한 번 더 끝쪽에 4분의 1바퀴. 그러면은 빗질을 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런 스핀스왈러의 느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양쪽에 있는 머리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M자 구간을 가려줄 수 있는 머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건들지 않고 끝쪽만 살짝 말아서 느낌만 줘도 동안적인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숙련자니까 고데기로 끝쪽을 구워서 손가락을 이렇게 꼬던데 이렇게 하니까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에서 말씀드릴게요. 끝쪽에 있는 부분만 고데기로 4분의 1바퀴 굴린 다음에 열이 전달됐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이게 머리 그대로 이렇게 얹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방향 말고 앞쪽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모인 느낌이 있고 뒤쪽으로 빼준 느낌이 있고, 스핀스와일러는 특별히 어울리는 얼굴형이 피부톤이 조금 칙칙하시거나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 와일드한 사람이 잘 어울려요. 그럼 위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머리도 지금 나눈 구간에 우리 3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부분이 3분의 1, 3분의 1 해서 3등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분의 1을 또 뒤로 데쳐준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중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똑같이 가운데 머리부터 가져오세요. 여기 머리부터는 앞머리를 덮어줄 수 있는 머리. 그래서 고데기 안 하면은 머리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리고 3분의 2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선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뿌리 쪽에다가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넣어주면 좋아요. 머리카락을 뒤쪽으로 이렇게 빗질해주시면 돼. 손가락으로 빗 하나도 없어도 돼. 그리고 고데기 넣고서 뒤로 빼주면은 뿌리가 지금 뒤로 꺾여갖고 앞으로 했을 때 이렇게 살아요. 굳이 앞에서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해서 연속 동작, 손 두 마디에 머리카락을 잡고서 고데기를 넣은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뿌리 잡아서 세워도 괜찮고, 이게 어려우면은 똑같이 굴리듯 뒤쪽으로 굴려주면 돼요. 굴려주는 방향은 4분의 1바퀴. 자, 그리고 뿌리를 줬으니까 한 템포를 쉬어요. 그 한 템포가 어디냐? 손 마디를 했을 때 여기 끝쪽에 3분의 1만 컬을 주는 거고 여긴 안 하고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스왈로 느낌이 나오죠. 여기 앞으로 가도 되고 바깥으로 뻗쳐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뻗치는 거 싫으신 분들은 끝쪽을 살짝 잡아주잖아요. 4분의 1바퀴만 잡아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뻗치면서 인컬이 들어가서 이렇게 휘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어렵다 싶으면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친구를 뒤로 끄집어내서 고데기로 뒤쪽으로 볼륨을 줍니다. 그 상태에서 앞쪽으로 줘도 괜찮다고 말했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뻗게 해주세요. 이 뻗는 볼 다시 잡아서 안쪽으로 굴려주면은 인컬과 아웃컬이 동시에 연출됩니다. 그리고 인컬이 많아질수록 귀여워집니다. 아웃컬이 많아질수록 더 와일드해 보이고.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할게요. 뒤로 당겨주면서 4분의 1밖에 굴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어려우면은 넣고서 4분의 1밖에 굴려준 다음에 1초 있다가 빼주세요. 그럼 바로 굳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그러면은 뻗어. 이 뻗는 구간 예쁘면 냅두고 안 예쁘면은 다시 굴려주면 돼요. 4분의 1밖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얹어주면 돼요. 방금 내가 알려준 1구역과 2구역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카락 양을 3마디 정도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돌려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거는 고데기를 안 만진 사람도 춤을 추듯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고데기로 한번 찝고 1초, 한번 찝고 1초, 한번 찝고 1초, 이런 식으로 계속 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쪽은 살짝만 굴려주세요. 그리고 빼세요. 그러면은 머리를 뺐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스파이럴 형식으로 날리듯 연출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바깥쪽으로 꼬아볼게요. 그리고 고데기를 넣고서 하나 1초, 하나 1초, 하나 1초 안쪽으로 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고대로 풀면은 날리듯 컬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안쪽 뿌리를 건드려줄 수가 없어서 마지막 1구역에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구역에 볼륨을 잘 넣어줘야 3구역 마지막 구간에서 텍스처 질감만 빼가지고 얻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뒷머리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뒷머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얘 뒷머리 위치를 알아야 돼요. 정수리에서 그냥 머리카락 잡으세요. 막 잡으세요. 그리고 고데기 넣고서 뿌리! 막 잡아 뿌리! 막 잡아 뿌리! 이렇게 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은 볼륨이 살아요. 그리고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뿌릴 때 여기 옆에 있는 이 볼륨선 여기 이 구간을 뜨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죽이고 싶으시면은 여기 귀 끝쪽에서 한 2cm에서 3cm까지만 눌러주시고 그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3마디까지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게 싫으시면은 2마디까지만. 이제 위에가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에는 누르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뜨면은 살짝만 이렇게 해서 넣어서만 주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그냥 건들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20cm 이상 거리에서 이게 1차 코팅. 조금이라도 내가 어렵게 힘들게 아침에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면 2차 코팅. 이렇게 해서 스피니스 와일로 끝!